세무사도 버벅거려 알아들었어요. 하도 법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제가 세법 선생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여자분 누구예요? 국토부. 그 사람이 이 세법이나 이런 게 대해서 모르는 분이 장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법을 자투적이 20번 이상 하는 나라가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장관을 시켜갔으니 주태가 없잖아요. 밑에서 하자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저 세법 선생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안 듣겠다 이거지. 그래, 듣지 마세요. 자, 요약집 한번 볼까요? 요약집. 요약집 한번 봐주세요. 자, 11쪽. 가산세 감면. 이게 개정법이에요. 요약집 11페이지. 요약집을 안 갖고 왔어요? 이 부자들의 특징은 뭐다? 딱 10가지가 있어요. 부자들의 특징은 뭐를 한다? 절약정신이 투철하다.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메모를 한다. 그래야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가져 애들도 메모를 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분 들어오시면 하자고요. 거기 기아노 신고 나왔잖아요. 기아노 신고. 자, 세 가지로 구분해요. 세 가지로. 1개월 이내에 50%. 두 번째는 1개월 초과는 30%. 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앉으세요, 그냥. 그리고 3개월 초과 6개월 20%. 세 가지로 세분됐어요. 그 다음 수정 신고는 뭐다? 신고한 거예요. 근데 적게 신고했잖아. 그럴 때는 6가지로 구분해. 그래서 1개월 이내는 최대 90% 깎아줘요. 그러니까 율이 굉장히 많아. 90, 75, 50, 30, 20, 최대 10이야. 그럼 우리가 항상 시험에 나올 때는 첫 번째, 두 번째야. 그래서 수정 신고는 최대 90이에요. 그리고 1개월 초과 3개월에 75. 그리고 결국 수정 신고는 6번. 몇년 이내 하는 거다? 2년 이내. 그 다음 꼭대기 기아노 신고는 결국 몇 개월 이내 하는 거야? 6개월 이내. 기아노 신고는 6개월 이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수정 신고는 적게 신고한 거야. 그 수정해서 신고하면 많이 깎아주는 거야. 90, 75, 50 이렇게. 자, 그 다음 3번 하나 만들어. 3번. 3번은 뭐다? 과다. 과다 신고 납부했다고요. 그럼 적게가 아니라 과다지? 그럼 이거는 돌려달라고 무슨 청구하는 거야? 경정 청구. 몇년 이내 해야 돼? 5년 이내. 경정 청구. 세금을 많이 납부했다고요. 그럼 돌려주세요. 5년 이내 경정. 바르게 고쳐서 청구하면 돼요. 왜 5년이야? 우리가 세금을 안 내면 제척 기간이 몇 년이야? 5년. 안 내면 5년 안에 내라고 하면 되죠? 돌려달라는 것도 그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문제 한번 보자고요. 자, 문제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37번, 26페이지. 자, 뭐를 물어본다? 기아노 신고. 기아노 신고는 어떨 때 쓰는 거야? 무신고. 신고를 안 해서 무신고하면 기한 지나서 하라 이거지. 그럼 1번 언제까지 한다?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가산세를 포함해서 깎아줘요. 제외하면 안 돼. 이거는 깎아주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가산세 포함해서 깎아준다고요. 자, 그다음 2번. 2번은 뭐다? 제출과 동시에 납부해야 된다. 제목이 뭐다? 기한후 신고야. 그럼 신고만 하면 깎아줘. 납부는 관계가 없어. 신고하면 정부가 깎아주는 거를 결정하지, 3개월 이내에 결정해서 깎아줍니다. 신고만 해도 돼요. 동시에 납부해야 경감받을 수 있다. 틀린 거요. 뭐를 지워야 돼? 동시.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납부는 관련이 없다고요.
동시를 지워야 돼요. 그래서 신고만 하여도 경감받을 수 있다. 제 날짜에. 자, 그래서 3번 기한 후. 기산이 아니라 왜 이렇게 이상한 게 많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했잖아 이제. 제출하면 뭐다?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뭐다? 결정해줘. 3개월. 그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통지를 해야 되겠죠? 하자가 있고 이런 거. 자, 그 다음 4번은 나왔다. 1개월 이내 몇 프로 깎아줘? 50%. 뭐를 깎아주는 거야? 신고, 불성실을 깎아주는 거야? 나쁜은 안 깎아줘요. 자, 그 다음 5번 나왔다. 1개월 초과 3개월. 그럼 3개월이니까 30% 깎아줘. 30%.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어요. 신고만 하면 된다. 납부를 안 해도 된다. 납부는 정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3개월 이내. 자, 그 다음 38번. 자, 오른쪽. 자,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물어보네. 수정신고는 뭐다? 신고한 거야. 근데 어떻게 신고했어? 과소신고, 적게. 자, 그래서 오른쪽 1번. 포인트는 똑같아. 언제까지 신고하는 거야? 언제까지? 쭉쭉 있잖아? 통지하기 전까지 항상. 어쩌고 저쩌고 통지하기 전까지. 적게 신고했잖아.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하는 거야. 올바르게. 그럼 2번. 2번은 75 맞아 이거. 그럼 만약에 위에 적어. 1개월 이내는. 1개월 이내는 90% 깎아줘요. 1개월 이내. 이걸 알아야 돼. 1개월 이내는 90%. 그럼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75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3개월 초과 6개월은 50%. 이런 율이 쭉 있어. 그래서 1번, 2번. 그래서 2번은 75예요. 이거 구체적으로 뭐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예요. 그럼 뭐도 알아야 돼? 1개월 이내에는 90% 깎아준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75 깎아줘요. 많이 깎아주는 거요. 쭉쭉쭉 있다고요. 자, 그 다음 다 맞는 거야. 자, 5번. 5번. 신고서를 제출했어. 근데 쭉 읽다 보면은 뭐다? 초과. 과표와 세액을 초과. 즉, 과다 신고 납부한 거야. 초과해서. 과다 신고 납부했지? 그럴 때는 경정 청구할 수 있다. 바르게 고쳐서. 경정 청구는 몇 년 이내 하는 거다? 5년 이내 하는 거야. 그래서 3년 틀렸네. 이거 실무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세금을 많이 냈어. 그럼 돌려받을 때는 몇 년 이내 해야 된다? 5년 이내 경정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몇 번? 5번. 근데 이번에 뭐를 알아야 돼?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가 법이 바뀌었어요. 왼쪽에 기한 후 신고는 2년 이내 한다. 알아들었나요? 1개월 이내 하면 50% 깎아주고 3개월 이내 하면 몇 프로 깎아줘? 30% 깎아주고 오른쪽은 1개월 이내 하면 90% 깎아주고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하면 75% 깎아줘요. 결국 2년 이내 하는 거라고요. 수정신고는 이렇게 구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39번 별 하나 딱 붙여요. 면세점 소액 징수 면제. 자, 한 장짜리 한번 볼까요? 천천히 하세요. 한 장짜리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39번은 한 장짜리 1페이지 제일 아래 왼쪽에 제목 왼쪽에 제목 나와 있죠? 자, 밑에서 여섯 번째 면세점 소액징수. 면세점은 어디에서 쓰는 거야? 취득세. 그다 취득 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 그래서 1년 갖고 따지죠? 그래서 가액, 세액하면 안 돼요. 취득 가액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과세표준. 자, 그다음 등록면허세는 뭐가 있다? 6천 원 걷는 거지? 최저세액제, 최저안세. 그 다음 재산세는 뭐가 있다? 소액징수면제. 얼마 미만? 2천원 미만이야. 미만.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6천원 걷는 거요.
둘은 안 걷는 거. 지방세만 쓴다고요. 국세는 이런 용어가 없어요. 지방세만. 이건 약간 기억나요? 안 나요? 솔직히. 나요. 나는 근데 여기에서 내려 강의하면요. 참 여러분들은 좋아. 표현을 안 해. 가만히. 너무 좋아, 저도. 참 좋더라고. 처음엔 적응이 안 돼. 뭘 생각하는지는 몰라. 근데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무 좋더라고요. 자, 문제로 들어가죠. 자, 39번, 옳은 것. 1번,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죠? 6,000원이다. 그럼 6,000원을 뭐다? 징수한다. 500원이다. 그래도 6,000원 징수해요. 아니한다. 틀렸네. 자, 그 다음, 이 재산분 주민세는 뭐다? 660이 아니라 100평 이하야. 이 330 이하는 재산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엽적인 거. 이런 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330, 660이 틀린 거야. 자, 다른 거 갖고 답을 써. 취득세. 얼마 이하? 50만원. 이거는 이하잖아. 부과하지 않는다. 세 글자로 뭐야? 면세점. 답은 3번. 50만원은 이하잖아. 면세점. 자, 4번은 2,000원 미만. 2,000원 미만이지? 징수한다가 아니라 안 해야 한다. 미만은 징수하지 않잖아. 징수한다 틀렸지? 자, 그 다음 지방소득세도 뭐야? 2,000원 미만. 근데 2,000원부터는 뭐다? 징수한다. 안는다 틀렸네. 2,000원부터는 징수해요. 2,000원이다. 미만이 징수하지 않는다. 답이 몇 번? 3번. 면세점. 50만원은 부과하지 않는다. 됐어요? 자, 이제 다른 거 해야죠? 뭘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 여기 봐야 진도를 나가지. 그죠? 봐야. 자, 지금부터 뭘로 들어간다, 이제? 성립. 성립 시기. 그 다음 무슨 시기? 확정 시기. 그 다음 뭐가 있다? 소멸되는 사유.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이거. 언제, 지금까지 해서 한 문제가 출제돼. 이 뒷부분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성립, 확정, 소멸. 기타 등등 뒤지게 많죠? 자, 한 장짜리. 1페이지 제일 아래. 왼쪽에 보면 성립, 확정, 소멸 세 가지 나와 있죠? 자,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할 때 성립하고 같이 가야 돼요. and 신고할 때 확정된다. 안 하면 과로. 안 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고.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세 절차예요. 두 번째. 등 기등록할 때 성립하고 and 신고할 때 확정된다. 자, 그 다음 재산세. 종부세는 언제 성립해? 과세 기준일.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한 번에 붙는 사람은 위에 순서를 외우고 있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위에 보고 밑에 보고. 이건 4월달 하는 거야. 위에 보고 밑에 보고. 위에 보고 밑에 보고. 저는 저만큼 가고 있어요. 위에 순서 다섯 개. 자, 그 다음 재산세, 종부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욕하나? 그 다음 재산세는 오로지 뭐다? 정부가 결정하지? 결정할 때 확정되고. 그 다음 종부세는 국세니까 세무서장이 결정할 때 확정되고.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뭐다? 신고할 때 확정된다.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언제? 언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and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그리고 옆에 봐. 밥풀떼기. 부가세 몇 개야? 두 개. 그 다음 뭐가 있다? 지방 소득세. 그리고 뭐가 있다? 가산세. 이에는 누구랑 같이 성립한다? 본세랑.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고 본세가 확정되면 같이 확정돼요.
그럼 부가세는 딱 몇 개야? 두 개? 하나는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 하나는 지방교육세. 본세 따라가잖아. 그럼 지방소득세도 본세의 10%지? 가산세도 본세가 늘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본세랑 같이 성립하고 본세랑 확정된다고요. 자, 문제 한번 들어가죠. 자, 40번 성립식이 나왔네. 기초. 자,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한다.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인지세는 뭐다? 계약서 쓸 때. 즉 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하고 자동적으로 확정돼. 우리가 계약서 쓰잖아. 계약서 써요. 그러면 성립하고 금액이 기재되지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자, 3번 등은 등기등록할 때 성립하고. 자, 4번 가산세는 본세가 늘어나는 거지? 가로 시작하면 맞아. 가산할 지방세. 줄여서 뭐다? 본세. 그 다음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되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사유발생. 사유발생이 꼭 들어가야 돼요. 수시 부과할 때 그러면 틀린다고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네? 애매해? 어, 그러네. 아, 근데 이게 숫자 이게 다 옳은 정답이에요. 그죠? 어, 정답 없음. 원래 5번을 제가 어떻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거. 수시 부과할 때. 그러면 틀려요. 모두 다 정답이라고요. 5번을 출제한다면 5번이 답이에요. 어떻게 출제해? 수시 부과할 때. 그러면 틀려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사유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전부 맞는 거예요. 자, 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세를 물어보잖아. 국세를 물어보면 국세. 그래서 법조문이 뭐다? 가산날 지방세 국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고요. 그러니까 지방세니까 지방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4번은 맞는 거예요. 국세를 물어보면 국세랑 같이 성립하고. 그래서 가산날 지방세를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본세. 자, 그 다음 41번 봤어요? 자, 똑같은 거야. 자, 재산세는 매년 몇 월 며칠? 6월 1일 맞잖아. 그 다음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뭐야? 부가세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그럼 몇 월 며칠이야? 6화나 맞잖아. 이게 본세 과세기준 일. 자, 3번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지? 이거 본세랑 같이 내는 거잖아. 그래서 뭐라고 돼? 그럼 양도세는 본세가 언제 성립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그래서 3번은 뭐가 되는 거야? 그 과세표제는 소득의 납세무가 성립할 때 맞지? 이거를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우리가 양도세는 언제 성립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잖아. 지방소득세도 같이 성립해요. 그래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가 뭐야? 본세. 그래서 12월 말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제3분 주민세는 6하나가 아니라 뭐다? 7하나 제철이. 그 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 종부세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럼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디로 갈까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6월 1일이야. 6월 1일로 가는 거는 세 가지예요.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러나 재산분 주민세든 균등분 주민세든 일반 부동산과 구분하기 위해서 6하나가 아니라 7하나라고요. 자, 그 다음 42번 성립식. 자, 소득세 원칙이 1년이요 벌써 지급할 때 틀렸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자, 2번 소방분을 고치세요. 개정이 됐는데 시행은 내년부터. 소방분이 아니라 뭐라고 고쳤다? 특정 부동산.
소방부는 시행은 내년부터예요. 소방분이 아니라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는 재산세랑 같이 날라오죠.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변기세. 과세균일을 맞고. 자, 그 다음 이 3번은 뭐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본세랑 같이 성립하지? 그러니까 본세를 어떻게 해? 그 과세 표제된 소득, 이게 본세야. 그래서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그 뜻이라고요. 항상 본세, 본세를 어떻게 얘기해? 길게 그 과세 표제된 세목, 소득세, 법인세 등. 자, 이 42번은 별표시 딱 해요. 예정. 예정 신고하는 거야, 예정.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7월. 오늘이 뭐다? 양도일. 양도일이지? 그럼 확정신고는 언제 한다? 자, 확정신고는 언제 한다? 12월 말일 날 성립하지? 그래서 다음 연도 언제까지?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하는 게, 1년에 한 번 하는 게 뭐다? 확정신고. 그럼 소득세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확정은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해요. 확정신고는. 그러나 예정신고는 언제 한다? 말일. 말일. 그럼 언제야? 7월 말일. 성립해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2개월. 신고도 하고 납부하면 끝나. 그럼 이거는 말일을 따지는 거는 예정이야. 그럼 예정 신고하는 소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말일 날 성립하고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일 날 성립한다. 그래서 말일을 길게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포인트는 말일. 절대 2개월이 들어가면 돼. 2개월은 신고기한이에요. 그래서 예정이기 때문에 말일. 맞는 거죠? 말일날 성립해서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그러니까 예정짝은 무조건 뭐다? 말일.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세 글자로 부가세지? 그럼 짧게 나왔네. 본세. 본세. 짧게 나왔어요. 본세랑 같이 성립하고. 그래서 42번은 별 딱 붙여요. 예정신고는 말일날 성립해서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말일날. 2개월이 들어가면 신고기한이라고요. 그래서 신고기한은 언제까지 하는 거야? 언제까지? 9월 말일. 성립시기를 물어보면 뭐다? 7월 말일. 예정신고기한을 물어보면 9월 30일. 확정신고는? 언제 성립해? 12월 말일. 이거를 법령으로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 그 신고를 물어보면 5월 달로 답을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성립식이 끝났어요. 자, 확정 43번. 확정 한번 43번 풀어봐요. 기초. 확정. 43번. 자, 기억. 취득세는 뭐다? 신고. 종부세는? 결정. 원칙이 결정이잖아. 재산세? 결정. 양도세? 신고. 등록면허세? 신고. 한 번 내는 세금은 신고. 매년 내는 세금은 결정. 그럼 결정이니까 뭐다? 종부세 아니면 재산세지? 근데 뭐를 물어봐? 국세.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된다? 니은. 2번. 43번에 2번. 국세를 물어보니까 항상 시험장에 가면 국세, 지방세를 구분하고 풀어야 돼요. 전체를 물어보면 두 개고 따로따로 물으면 따로따로. 자, 그 다음 45번 별 하나 딱 붙여요. 45번 별 하나 딱 붙여요. 한번 해봐요.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 성립과 확정을 같이 물어봐요. 지문이 길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 읽는 순간 1번이죠. 그죠? 소득이 발생할 때 틀렸잖아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end 신고. 자, 2번은 종부세는 원칙이 결정. 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원칙이 결정. 선택하면 뭘로 간다? 신고. 자,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 end 신고.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성립. end 신고. 그 다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엔드 결정. 딱 포인트만 잡아가는 거예요. 답이 몇 번이다? 1번. 1번.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끝났어요? 확정. 자, 여기 보세요. 자, 소멸되는 사유. 자, 법적으로 소멸되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개? 5개 딱 정리돼야지. 5개. 납부, 충당, 부가, 취소, 제척기간, 소멸시효. 딱 5개밖에 없어요. 자, 한 장짜리 한번 딱 보자고요. 밑에. 세법 이것만 하면 60점짜리예요. 한 장짜리. 제일 아래 소멸. 5개 나왔죠? 납부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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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3개 나왔다. 부가, 취소. 철회하면 안 돼요. 취소야, 취소. 잘못 부과한 거. 그 다음 뭐가 있다? 제척기간. 제척기간. 그 다음 뭐가 있다? 소멸시효. 5개. 그럼 이제 뭐를 알아야 돼요? 제척기간. 연수를 알아야 돼요. 왼쪽에 나와 있죠? 제척기간은 원칙이 몇 년? 5년. 무신고하면 7년. 그리고 사기부정은 10년. 이게 딱 기초예요. 이거 숫자. 그 다음 소멸시효. 오른쪽. 오른쪽 제일 아래 나왔다. 원칙 몇 년? 5년. 10년도 있어요. 10이라고 적혀있지? 얼마 이상. 국세는 5억 이상. 지방세는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이상은 10년으로 간다. 국세는 5억 이상.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 이거 개정법이에요. 5천만 원 이상은 지방세다. 안 되는 거는 다시 5년이고 지방세. 국세는 5억 이상이에요. 이렇게. 이게 기초잖아, 여기가. 기초? 자, 잘 봐요, 이제. 근데, 중단과 뭐가 나와? 정지 사유. 그럼 제척 기간은 중단, 정지 안 써. 이 기간 안에 세금을 부과하면 돼. 그럼 결국 정부는 소멸시효, 돈을 걷어야지 돈 걷는 기간. 5년 버티면 세금 안 내잖아. 그러니까, 중단과 정지 사유가 있다고요. 중단, 정지. 중단이 뭐다? 이미 지난 기간을 인정을 안 하는 거. 알아들었어요? 이거 인정하는 거. 이렇게. 자, 원칙이 몇 년 안에 돈 거야 돼? 5년. 그럼 4년 버텼어. 4년, 그럼 몇 년만 버티면 세금 안 해? 1년. 그럼 1년을 인정하는 거는 뭐다? 정지야. 그러나 4년을 인정 안 해. 4년을 인정 안 하고 다시 몇 년? 다시 몇 년을 시작하는 거야? 처음부터 다시 5년을 시작하는 게 중지입니다. 이미 지난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럼 다시 5년을 시작해. 이거는 인정하는 거. 나머지 1년 버티면 세금 안 내. 그럼 이거는 중지는 왜 만들었어? 딱 보니까 세금 포탈할 녀석이야. 세금 낼 의사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5년을 시작해요. 그럼 중단 사유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네 가지가 있어. 자, 요약집 한번 봐요. 요약집 한번 봐요. 요약집. 소멸 사유에. 자, 14쪽 보라고요. 14쪽 봤어요? 일단은 소멸 사유는 몇 가지가 있다? 5개가 있어요. 요약집 14쪽. 5개 있죠? 자, 그 다음 오른쪽 봐요. 자, 제척기간 연수. 제척기간 연수. 자, 기본적인 세목은 뭐다? 사기부정 10년.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는 제척기간이 길어요. 오른쪽에 몇 년, 15년 이렇게 늘어나. 참고로 알아두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신고 했잖아. 그럼 일반적인 국세는 몇 년이야? 무칠례, 7년.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는 10년으로 늘어나요. 참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과소신고 등을 하면 5년이야. 그럼 원칙이 5년, 무신고는 7년, 사기보정 10년.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는 5년이 없어요. 7년. 7년짜리는 10년, 10년짜리는 15년으로 늘어난다고요. 참고. 자, 지방세. 자, 지방세는 똑같잖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이 몇 년이야? 7년이야. 밑에 7년 나왔잖아요. 근데 점점점은 10년으로 늘어난다는 거야. 점점점. 포인트가 뭐다? 상속, 증여, 원인, 취득. 그럼 취득세 내야지? 취득세를 무신고하면 이런 경우는 10년으로 늘어나. 그 다음 명의신탁도 포인트가 뭐다? 취득. 취득세 무신고하면 몇 년으로 늘어나? 10년. 그리고 과점주주도 이거 타인 명의. 그래도 명의신탁이나 상속증여 원인 취득은 제척기간이 몇 년이다? 10년. 10년으로 늘어난다는 거요. 그러나 일반적인 그냥 무신고가 7년이야. 취득세 알아들었어요? 위에 점점점은 취득세를 무신고한 거라고요. 이럴 때는 늘린다. 10년. 그 다음 나머지는 뭐다? 7년. 그리고 5년. 이렇게. 5년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야? 5년 따질 때.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 하면 안 돼요. 다음 날이야. 그 다음 결정하는 세금은 뭐다? 고지서 발송일 하면 안 돼요. 납세 의무 성립일 몇월 며칠? 6월 1일. 그럼 신고하는 조세가 뭐가 뭐야? 옆에 저거 세 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세 개는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을 따져.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세 개. 그다음 결정하는 조세가 뭐가 있어? 부동산세법,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 종부세는 납세 의무 성립일. 몇월 며칠? 6월 1일. 그럼 6월 1일부터 5년을 따진다고요. 자, 그 다음 소멸시효 나왔네. 원칙이 5년. 그럼 10년도 있어요. 5억 이상 국세는 10년. 안 되는 거는 5년이고. 지방세는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 그 다음 밑에 아주 중요한 거 나왔어요. 중단, 고지, 독촉, 최고, 교부청구, 압류. 이거 세금 낼 의사가 없는 거잖아. 고지서가 날라왔다, 독촉장이 날라왔다, 최고장이 날라왔다, 세금 달라고 교부 청구한다. 그래도 안 되면 압류가 들어가. 압류가 들어가면 세금보다 재산이 적어. 그럼 다시 5년을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밑에는 뭐야? 정지는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야. 분할 납부를 신청했다. 그럼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뭐다? 4년을 인정해서 1년만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징수유예. 다 이런 거는 정지사유다. 그럼 뭐만 딱 정리하면 된다? 중단사유 4개. 나머지는 다 정지사유예요. 나머지는 다 절대 외우면 안 된다. 이거 이번에 출제되는 거예요. 이거 지엽적인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다고요. 자,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문제로 들어가야죠. 자, 46번. 31페이지 46번. 뭐를 물어본다?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뭐다? 소멸? 소멸되는 사유를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소멸되는 사유는 토탈 몇 가지다? 5개. 납부. 그 다음, 부과 취소. 제척기간 만료. 부과 초래는 연기시키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연기시켰다가 다시 걷어. 취소. 그 다음 제척기간 만료. 충당. 소멸시효 완성. 딱 5개밖에 없어요. 뭐 납세자 사망 이런 거는 들어가면 안 된다. 5개가 딱 정리돼야 된다고요. 자, 넘어가죠. 자, 47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47번은 별 하나 딱 붙이세요. 자, 다음은 부가권에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제척기간.
그래서 과로 봐요. 부담부 증의에 대한 양도세와 상속이라는 취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 부담부 증여도 증의에 대한 제척기간을 적용해요. 그냥 일반적인 조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10년, 15년 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까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1번 사기 부정. 무조건 몇 년? 10년. 자, 그 다음 2번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세 글자로 뭐다? 무신고? 무칠래? 7년. 자, 3번은 과소는 몇 년? 5년? 10년 틀렸네. 그래서 47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4번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세 글자로 무신고. 7년 취득세니까. 그럼 사기부정,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가 아니죠? 몇 년? 10년. 옆에 해설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47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그 다음 48번 내려왔어요. 이것도 별 딱 붙여요.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소멸시효 돈을 거둘 수 있는 기간. 1번. 국세잖아. 소멸시효. 그래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일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부터 5년이 시작돼요. 다음 날부터.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자, 그 다음 5억 나왔다. 미만. 국세. 5년. 맞죠? 5억 미만이니까 5년이지. 국세. 5억 이상이면 10년으로 돌아가고. 맞는 거예요. 자, 나왔다. 3번. 이것 때문에 별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 중단됐어요. 중단됐잖아. 중단된 뒤 고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취소됐잖아. 취소. 그럼 취소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뭐다? 유지된다. 맞는 거예요. 뭐가 됐다? 취소가 됐잖아. 그럼 유지돼서 바로 5년을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중단됐다. 판결에 의해서 취소가 됐잖아. 취소되면 다시 5년을 시작해서 5년이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자, 4번 올라가죠. 자,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완성됐죠? 국세뿐만이 아니라 따라가는 가상금 체납청 이자도 함께 소멸한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밖에 없네.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행유 취소야. 취소소송. 그럼 취소소송 제기로 인해서 시효정지의 효력은 포인트가 뭐다? 소송이 기각됐잖아. 기각이 뭐다? 내가 진 거야. 내가 졌으니까 유지된다? 유지되지 않는다? 유지되지 않는다. 내가 졌어. 기각은. 이기는 거를 뭐라 그래요? 인용. 인용은 이기는 거야. 기각은 내가 지는 거야. 근데 각하가 뭐야? 각하는 처음부터 뭐다? 서류에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검토를 안 해. 근데 서류는 요건이 완비됐어. 내가 결국 지는 게 기각이야. 그래서 유지되지 않는다. 자, 중요한 거는 일단은 48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5번에 5번. 포인트는 뭐다? 기각됐잖아. 기각됐어요. 알아들었나요? 그다음 유지된다, 유지되지 않는다, 유지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49번 별 딱 붙여요, 이거요. 자,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 자, 소멸시효 제척기간 같이 물어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49번이. 자, 사기부정. 사기부정은 원칙이 몇 년이야? 10년? 맞잖아? 상속세, 증여세가 아니라고 가정해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은 무신고다 몇 년? 7년. 드디어 나왔다. 3번. 상속 증여. 나왔잖아. 무신고하면 7년이 아니라 10년이야. 답이 몇 번? 3번. 그래서 3번, 4번은 몇 년이다? 10년, 10년. 4번도 명의신탁, 과점주주. 자, 5번 나왔다. 개정법. 5천만 원 이상 국세야, 지방세야? 지방세는 10년으로 바뀌었어요. 10년. 그래서 49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몇 번?
3번. 자, 요 정도. 자, 그 다음 넘어가요. 50번. 자, 50번 넘어왔어요, 이제. 이것도 별 붙여, 이거. 지엽적인 문제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자, 소멸시효 뭐를 물어봐? 중단. 중단은 세금 낼 의사가 없다. 다시 5년을 시작하는 거야. 법적으로 몇 가지가 있다? 4개. 4개 딱 나왔네. 답이 몇 번이야? 1번. 이거 봐, 여기 4년 지났어. 여기 봐, 분할 납부를 신청했잖아.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4년을 인정해서 나중에 1년만 버티면 되는 거야. 분할 납부는 뭐다?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지? 정지 사유야. 그 세금 낼 의사가 없는 건 4개. 고지서가 날라왔네. 독촉장이 날라왔네. 세금 달라고 교부 청구하네. 그래도 안 되면 압류가 들어가. 이게 뭐다? 중단 사유다. 다시 5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 사유는 몇 개라고요? 4개. 4개예요. 자, 프린트 한번 봐요. 프린트 2페이지 꼭대기. 자, 이렇게 해서 소멸까지 끝났네요. 프린트 2페이지 꼭대기. 세금 5개가 쭉 나와 있죠? 2페이지 붙여. 요 조세 정리 프린트.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나왔잖아. 그럼 재산세, 종부세는 꼭대기.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죠? 꼭대기 괄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피담보된 채권과 경합을 벌였을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 우선 나는 조세다. 그래서 항상 우선 나는 조세는 뭐가 답이다? 재산세, 종부세. 우선하지 아니하는 조세는 뭐가 답이다? 옆에 게 답이라고요. 신고하는 세금. 그럼 여기에서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조세 채권을 뭐라 그래요? 법정기일. 법정기일이 뭐예요? 조세 채권. 일반인이 조세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시점이다. 그럼 신고하는 세금은 법정기일이 뭐다? 신고일. 대표적으로 어떤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신고하는 거는 신고일이 법정기일이야. 일반인이 조세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시점. 됐죠? 자, 그 다음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일, 교부일의 발송일. 이게 법정기일. 어떤 세금? 어떤 세금? 재산세. 그리고 뭐가 있다? 종부세. 딱 5개야. 신고하는 세금,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 즉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법정기일. 자, 그럼 잘 봐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어. 저당권, 전세권.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피담보된 채권. 그럼 전에 와 있으므로 뭐가 우선한다? 피담보된 채권이 우선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전세권, 저당권이 조세 채권보다 우선한다. 빠르니까. 근데 후에 와 있어. 후.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전세권이 와 있어. 그럼 포인트가 뭐야? 후. 그럼 이럴 때는 뭐가 우선한다?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즉 저당권보다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이럴 때는 전세권이 세금보다 우선한다. 이런 경우는 조세채권이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맑게 알아들었어요? 결국 둘 중 빠른 거예요. 이 전자가 들어가면 전세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후자가 들어가면 조세채권이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그럼 문제는 이거야. 출제되는 거. 그럼 세금은 항상 후순위로 밀리잖아. 공익상 이유로 뭐다? 재산에 부과된 조세.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의 세지? 이거 이해. 이해는
저당권보다 항상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우선 배당받는 조세예요. 이렇게 항상 우선 나는 조세라고 몇 개? 두 개. 당했어요. 잘 들어요. 여기다가 이제 기본은 두 개잖아. 근데 원래 네 개가 더 있어. 첫 번째 재산세에 뭐다? 지방교육세. 본세랑 같이 가잖아. 취득세에 지방교육세 하면 안 돼요.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에 뭐가 같이 날라와? 뭐가 같이 날라와? 지역자원시설세. 변기세잖아. 그 다음 뭐가 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 그리고 뭐가 있다? 상속세. 국세지. 그 다음 증여세. 다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야. 근데 출제되는 거는 몇 개? 부동산 관련 네 개. 이거 지방세잖아. 자동차세, 국세지. 이거는 항상 저당권보다 우선 나는 조세를 찾아라 그러면 이게 답이에요. 우선 나지 아니하는 조세를 찾아라 그러면 신고하는 세금이 답이라고요. 그래서 꼭대기 뭐라고 나왔어요? 피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는 조세는 토탈 4개를 찾아야지.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재산세 아래 뭐가 찍혀있어? 지방교육세 찍혀있잖아 밑에. 밑에 지방교육세, 재산세 아래. 그 다음 재산세 밌에 뭐라고 적혀있어? 지역자원시설세 하나 적어야지. 변기세. 지방교육세 밑에 적을 때 있잖아요. 액수 위에.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적혀 있어야 돼요. 재산세 아래 지방교육세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지금 찾았어요? 다 적혀 있죠? 다 적혀 있어. 안 적힌 사람 결석한 분이에요. 자, 문제 한번 풀고 휴식시간으로 들어가야죠. 51번 별 하나 딱 붙여. 51번. 자, 포인트가 뭐다? 법정기일전. 법정기일전의 채권 담보. 자, 뭐가 와 있어? 저당권 밑줄 그어. 포인트가 뭐다?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먼저 와 있잖아. 그럼 원래 저당권이 조세 채권보다 우선하지? 근데 뭐를 물어봐? A의 공매 대금에 대해 그 조세 피담보된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것. 당해세를 물어보지? 재산에 부과된 조세 네 개가 답이라고요. 토탈. 자, 뭐야? 첫 번째는 종부세. 두 번째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항상 소방분이 나오면 뭘로 고쳐라? 특정 부동산으로 고쳐요. 법은 바뀌었는데 시행은 내년부터예요. 소방분은 제가 말씀 안 하더라도 특정 부동산. 그 다음 재산세.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본세가 뭐야? 재산세. 취득세 하면 큰일 나요. 취득세는 신고하는 거야. 몇 개? 네 개. 네 개잖아요. 지방교육세는 뭐에 지방교육세가 당해세다? 재산세에 그거. 됐죠? 이제 칠판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쉽게 나올 때는 이해를 물어봐. 두 번째는 이렇게. 이런 경우는 당해세는 조세채권이 우선하지? 당해세는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조세 채권이 우선하잖아, 이거. 그래서 조세 채권 간에도 뭐가 있어? 순서가 있어. 순서가 있어요. A 세무서, B 세무서, D 세무서 다 다르잖아. 그럼 조세 채권 간의 순서는 1순위는 뭐야? 담보. 2순위는 압류. 3순위는 세금 달라고 교부 청구한 거야. 그래서 담보가 1순위예요. 그 다음 압류가 2순위고 그 다음 교부 청구는 압류도 안 들어가고 돈 달라 그러는 거지. 조세 채권 간에 순서가 있다. 이렇게 순서야. 그럼 이제 순서가 결정되면 징수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징수해야죠.
그럼 징수금의 순서가 있어. 그럼 순서는 뭐다? 조세. 조세가 우선하잖아. 조세니까 이거. 근데 조세보다 앞서는 게 뭐야? 세납처분비야. 강제집행비용. 그 세금이 이제 우선 결정됐잖아. 그럼 세금보다 우선하는 게 체납처분비. 그 다음 조세. 그 다음 연체이자. 이렇게 순서. 그래서 출제는 세 가지로 출제돼요. 조세, 채권간 순서. 그럼 순서가 결정되면 밑으로 내려 징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조세보다 앞서는 게 뭐다? 체납처분비. 그 다음 세금. 그 다음 일로 간다고요. 자, 오른쪽 52번. 요거 풀고 쉽게 별 딱 붙여요. 52번. 한번 풀어봐요. 가장 어렵게 출제될 때 나오는 지문이에요. 52번. 자, 같이 하자고요. 기억. 뭐랑 뭐랑 부딪히는 거야. 요점만 잡아요. 재산세 저당권이잖아. 재산세 저당권이지? 그럼 여기 봐. 이거 당의 재산세는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재산세니까. 맞잖아요. 재산세는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근데 왜 틀렸어? 우선하지 아니한다. 틀렸잖아. 자, 그 다음 2번. 니은. 니는 뭐야? 이번에는 종부세. 자, 종부세랑 뭐랑 전세권. 그럼 여기 봐. 종부세는 전세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맞네. 그 다음 디귿은 뭐다? 취득세야. 제출한 날. 제출한 날이 뭐야? 신고일이야. 제출한 날이 신고일이라고요. 근데 취득세와 뭐랑 부딪히는 거야? 저당권. 근데 전에. 전에 저당권이 와있지? 그럼 취득세잖아. 취득세와 저당권이 먼저 와 있어? 그럼 저당권이 취득세보다 우선한다. 취득세는 당해세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취득세는 저당권이 어떻게 한다? 취득세보다 우선한다. 맞잖아요. 맞죠? 저당권이 취득세보다 우선한다. 포인트. 자, 강제집행비용은 세금보다 우선하죠? 당연히 우선하지. 국세보다. 자, 그 다음 미음. 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채권보다 우선한다. 이거 채권 간에도 조세채권 순서야. 담보가 1순위. 그 다음 압류가 2순위. 그래서 뭐다? 담보와 압류가 물어보잖아. 그래서 압류는 담보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우선한다. 틀렸네요. 담보가 항상 우선이지. 그럼 틀린 게 몇 개예요? 두 개. 자, 잠시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죠.